언어 공부할 때 언어 교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타겟 랭귀지 배우려고 하는 언어의 인풋을 확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직접 녹음한 영상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요 자막이 핵심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 영상을 볼 기회가, 만약에 하루에 내가 한 2시간 정도, 어쨌든 뭐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하루에 본다, 그러면 그게 한국어가 됐든 아니면 뭐 영어가 됐든, 온리 토리 아니면은 한국어만 해서도 일단은 무조건 이 자막을 타겟 언어로,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히로 냐라기 네바젠닷이반 코테 람톳이반 홍테 비, 이런 식으로 가독성을 들어가면서 읽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다시 영상을 좀 틀어보면. 그러면 영어를 해도 잘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갖고 하고, 중간중간 테스트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테스트를 받아서 영어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자막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 영어 문법에 관해서 한국어로 리드를 내가 했기 때문에 이해도는 좀 높습니다. 단어에 대한 부분이 높고, 이렇게 그냥 내가 한글로 하는 이유는 카피라이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만든 영상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봐가면서 타겟 랭귀지를 읽어가면서 리딩 스피드를 최대한 말하는 사람의 분당 보통 한150단어 정도 얘기한다고 보면, 분당 150단어 정도의 리딩 스피드 정도는 가지고 가고,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렘자베 이런 뭐뭐에 관한 뭐 냔바끼냐 따이 조냐 닌 나오 조보 이런 단어들의 뜻, 뭐 어떤 게 명사인지 어떤 게 문법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점점 그 단어의 뜻을 읽어내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면서 문자도 읽고 단어도 공부하고. 간단한 기초를 가지면 이거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추가로 얘기한다면, 컴프리헨션 부분에서는 한국어를 들어가면서 자막을 읽으면 어쨌든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막을 뭐 그런 대로 단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테고,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시도할 수 있는 게, 베트남어로 된 타겟 랭귀지로 된 영상을 봐가면서 그 영상만 듣거나 다시 자막을 선택을 해서 자막을 읽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읽거나 하면 결국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인풋을 할수 있는 효과적인 게 됩니다. 이거 서브타이틀을 활용을 해서 적어도 내가 1년, 2년 정도의 이 언어를 숙달을 시키고 싶다. 1, 2년 안에. 그러면 이 과정을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개인적인 생각에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막을 읽으면 충분히 1분에 한 150단어 정도는 단어의 뜻을 어휘력은 좀 없어도 1분에 150단어 정도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운데 언어 자체가 타겟 언어 자체가 New Foreign Language, 새로운 외국어라 하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리딩 스피드가 뭐 통상적으로 따지면은 뭐 300단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굳이 자막을 읽을 필요가 없고 바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외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어도 모르고 뭐 어떤 문법, 그 다음에 표현, 문장, 언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자막을 틀어놓고 리딩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상 인풋에 관한 부분을 유튜브 서브타이틀 자막을 활용해서 할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